아. 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자, 오늘 제가 먹어볼 음식은요, 어복 쟁반입니다. 소에서 나온 특수 부위하고 채소에 육수를 싹 부어가지고 좀 기름기 없이 이렇게 좀 담백하고 맑게 해가지고 끓여서 먹는 궁중 음식입니다. 오. 그리고 자, 처음처럼에서 새로 나온 새로라는 소주를 먹어볼 겁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요, 처음처럼 새로에서 컨텐츠 제작 지원을 한 유료 광고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새로 만나는 부드러움, 새로 VIP 패키지 박스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오, 새로 만나는 부드러운 소주, 새로. 현대적으로 이제 해석한 한국미 도자기의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한 병 디자인하고, 우리 쌀 증류주를 담은 16도 소주, 소주가 가진 특유의 소주다운 맛을 함께 살릴 수 있도록 국산 보리랑 쌀 증류주를 더했다고 하네요.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상상 속 동물 구미호, 제로슈거, 과당을 넣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더 산뜻하고 부드럽다고 하네요. 네. 아, 그리고 구성품은 잔. 요건 받침인가? 미끄러지지 말라고? 아, 병이 또 굉장히 이쁘네요. 여기 뭐 두루마리 같은 게 있네. 새로 만나는 부드러움, 새로. 야. 이 새로 이어출은요, 그냥 일반 물을 사용하지 않고 강원도 안반수를 사용해가지고 만두술이에요. 안주가 잘 맛있게 또 익어가네요. 자, 첫잔 한번 쏴서. 엄청 부드럽다 이거. 아, 이거 강원도 안반수 때문인지 입에 넣어가지고 딱 삼키자마자 목 안으로 싹 붙어가지고 쓱 없어져요. 찡그리는 표정 이런 게 딱 안 나고, 근데 소주 맛은 또 적당히 또 납니다. 그리고 이게 무설탕인데요, 무설탕인데도 그 안에 딱 나야 될 단맛이 또 적당하게 또 잘 나고 있어요. 어우, 안주도 안 먹고 지금 세 잔 연거푸 먹게 됐네. 진짜 부드럽다. 네, 맛있는 안주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처음 먹어봐요, 어복쟁반. 이야, 요거는 소, 양 같거든요? 이야. 아, 기름지지 않은 깔끔한 맛. 저거기. 밑에 이 목이버섯을 비롯한 저 각종 채소가 또 이렇게 들어있네요. 자가. 나 이번엔 도가니. 담백하니까 기가 막힙니다. 양이나 도가니 같은 경우는 쫀득오독한 식감이 이 턱이나 입을 굉장히 또 만족시켜주고, 역시 저 소고기는 말이 뭐합니까? 이 소고기가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게 딱 씹혀서 싹 들어가는 게 내 몸에 이로운 단백질이 딱 들어온다. 입에도 좋지만 몸에도 좋을 것 같은. 이거 맛이 좀 기름지지 않고 좀 부드러우니까 반찬 같은 거나 같이 곁들이는 걸 이렇게 좀 청양고추 같은 거에서 곁들여서 먹어도 굉장히 맛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런 맛이 또 나오는지 또 신기하네 또. 포장해 온 데서 마늘종을 주는데 약간 강한 반찬에도 굉장히 또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.
롱. 다가를 못 참지. 아. 자,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새로구미라고 증정품으로 이거 좀 나온 건데 여기다 소주를 먹으면 괜찮나 맛이? 어이. 아니 여기 저 구미호 캐릭터 젤린 건 알겠는데 이건 뭐지? 구미호 주식이죠. 간이니까 이건 간 모양인가요? 새로구미 젤리에다 한 잔 또. 네, 사사. 아우 시큼달큼하네. 자, 한번 오늘 또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아, 이 부드러움이 정말 살아있는 이 새로. 처음처럼 새로 여기 한 잔에 공중음식으로 유명한 이 어복쟁반. 보양식 느낌에 기름기 없이 또 깔끔한 게 굉장히 또 맛이 좋네요. 진짜 부드럽고 깔끔한 이런 쪽 궁합으로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굉장히 또 좋네요. 아, 좀 자극적인 걸 먹다가 이제 부드러운 걸 먹었더니 아, 속도 지금 많이 편한 것 같고 좋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처음처럼 새로 257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새로 나온 새로. 아, 새로. 부드럽네.